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의담화합병원 나병조 선임진료원장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채끼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채끼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채끼 치료가 왜 중요한지, 채끼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채끼의 먼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끼는 이 명치 부위에 음식물 노폐물에서 유래한 독소를 한약에서는 담독소라고 하는데요. 그런 담독소가 쌓여서 돌처럼 굳어져서 또는 장의 운동성이 저하된 상태를 채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끼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급체했을 때 많이 보잖아요. 체한게 심했을 때는 이 명치 부위가 꽉 막혀가지고 명치가 답답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요. 심한 경우에는 명치부터 목까지 답답하다고 호소하기도 하고요. 미식거린다든지 토하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는 설사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체한 것 때문에 배가 심하게 아픈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완만하게 만성적으로 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명치가 답답하다든지 그득한 느낌이 나타난다든지 꺽꺽트림한다든지 그럼 이 채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피곤을 달고 산다든지 의외로 채끼의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끼가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잠자듯이 이렇게 누워서 자기 손으로 명치 부위에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면 띠나 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서 이렇게 압통을 느낄 수 있었을 때 채끼가 있다고 환자 스스로도 얼마든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끼가 있을 때왜 채끼 치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치가 이 해부학적 구조로 이장 입구 부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이장 입구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위장에 통과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소화하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음식물 노폐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독소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담즙병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소화제조차도 통과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소화제를 먹는데도 체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이 채끼가 심한 경우에는 듣지 않기 때문에 채끼 치료가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끼 치료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한 게 심했을 때는 한 끼나 두끼 정도 굶는 게 좋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굶어도 좋습니다. 채끼가 심한 경우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게 힘들어진다고 환자분들이 호소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는 치료가 좋습니다. 외부에서 할수 있는 치료의 대표적인 게 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침이 있고요. 아로마 기계 치료가 있고요. 소족 기계 치료가 있습니다. 침은 위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혈자리를 자극하거나 채끼를 풀어줄 수 있는 혈자리를 자극해서 채끼를 치료하는 치료이고요. 약침은 이 굳어진 조직을 풀어주는 한약 성분이나 담독소를 제거하는 한약 성분에서 추출 정제해서 채끼가 있는 부위에 이렇게 폭탄 투하하듯이 주사기를 이용해서 약침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로마 기계 치료는 위 또는 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아로마를 받은 상태에서 이 채끼에 있는 부위에 굳어진 조직을 풀어주는 그런 기계적인 효과가 있고요. 소조 기계 치료는 이렇게 단단하게 채끼로 굳어진 조직을 파쇄해서 굳어진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기계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채끼를 풀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치료가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소체산이라는 약제를 많이 쓰는데요. 그 소체산이라는 약제가 이 채끼를 뻥 뚫어주기 때문에 마치 뚫어뻥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끼를 풀어주면서 소체산은 소화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채끼가 심한 경우에는 담즙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담즙병의 담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한약을 주로 쓰고요.
그 외에도 체끼가 있는 부위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한약을 쓰기도 하고요. 체끼가 이렇게 진액이 부족해서 체끼가 심한 경우에는 진액을 공급해주는 한약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위장 기능이 약해서 체끼가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한약을 써서 네 가지 외부에서 하는 그 치료법과 더불어서 이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이 굳어진 체끼가 부드러워지면서 뻥 뚫리면서 체끼가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급체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체끼가 달고 있는 사람들도 그 체끼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그만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 기능을 이용해서 평소에 음식을 섭취할 때 음식 메뉴만이라도 적으라고 강조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체하지 않는 음식은 동그라미를 치고요. 좀 더부룩하거나 체끼가 좀 심해진다는 음식은 이렇게 세모표를 쳐서 데이터를 쌓아가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쌓아가다 보면 어떤 음식이 많이 체하는지, 어떤 음식은 편한지 알수 있겠죠? 그 수첩을 보면서 체끼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해 주셔야 체끼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요. 이 체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체끼의 근본적인 치료법과 음식 조심을 통해서 이 체끼가 뻥 뚫려서 소화도 잘 되어서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고 소화가 잘 돼서 즐거운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